득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2라운드 맞대결 때 4쿼터 동안 이 108대 105라는 엄청난 득점력을 뽐냈던 양 팀이었는데 아, 오늘도 그런 공격적인 농구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농구라는 것이 상대성인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두 팀이 만나서 이렇게 박빙의 경기를 항상 펼치고 있는데 2라운드 때는 상당히 두 팀이 100점을 넘는 그런 보기 드문 그런 득점력을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부산 KT 손익구미 4연승을 하면서 현재 4위까지, 공동 4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안양 KGC와 원주 DB와 한 경기 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KT가 4승 1패, 최근 5경기로 4승 1패를 달리면서 지금 4위까지 치고 올라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모비스는 공동 7위긴 하지만 모비스도 역시나 그 위에 팀들을 또 연승을 하면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 공격의 흐름을 타고 있는 KT 내친김에 이제 더 이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오늘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는 경기력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득점력이 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카포 선수가 지난 KG 시즌에서 KBL 데뷔를 했는데 데뷔전에서 이제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만 공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국내 그 KBL 리그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은 농구 팬들이 상당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적응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 첫 경기도 더블더블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활약을 펼쳤죠. 그렇습니다. 자, 홍 선수와 김국찬 선수가 또 알아보니까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학만 틀리고 프로팀만 틀릴 뿐이죠. 초, 예. 중, 고를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두 선수가 선수에 대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허우 선수 최근 정말 좋은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고 사실 김국찬 선수도 모비스 이적 후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약간 주춤한 모습이에요. 아직도 김국찬 선수는 좀 어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KCC에서 모비스를 트레이드가 돼서 더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허훈 선수와 김국찬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선수의 뭐 최근 경기력은 뭐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지금 물이 올라도 보통 오른 게 아니에요. 지금 KBL에서는 가장 물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선수죠. 그렇죠. 뭐 쏘면 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슈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팀 리딩, 또 어시스트 이런 것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팀에서는요 모든 그 경기의 그 흐름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이 부산 KT의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삼성전을 되돌이켜 봤을 때 부산 KT에서 두 자릿수 점수 득점을 한 선수가 6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 외곽 슈팅 득점은요 한 선수만 해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예. 고른 선수들이 득점을 해줌으로써 팀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그 공격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철 감독은 최근에 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저 팀이 잘 나갈 때는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편안한데 네. 지금은 상당히 좋은 그런 잠을 이루고 있겠죠. 네. 6일 경기 후에 역시나 뭐 기분 좋게 경기를 치른 것 같다. 수비도 잘했고 만족스러운 경기였다. 허훈의 플레이가 초반에 어수선에서 김윤태를 기록해 기용했는데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김현민 선수를 또 많이 칭찬을 해줬습니다. KT의 상승세는 아까 말씀드린 외곽 득점도 좋지만 특히 그 김현민 선수라든가 또 외곽에 있는 그 김영환 선수, 김영환 선수나 네. 이런 선수들이 고비 때 어려울 때 득점에 가사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팀이 연승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재학 감독은 휴식 동안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과 손발을 맞추는데 주력했다. 오카포 선수에 대해서 오늘 경기가 시험대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4쿼터에는 좀 만족할 만한 경기를 해줬다라고 평가를 또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NBA 출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능력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 KT의 라인업입니다. 허훈, 최성모, 김영환, 멀린스, 김현민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네, 투가드 시스템이죠. 네. 허훈 선수가 최성모 선수요. 그렇죠. 김영환 선수가 베테랑으로서 지금 최근에 두 자릿수 득점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경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울산 현대모비스 양동근, 함지훈, 박지훈, 윌리엄스, 김국찬 선수가 나서네요. 여기서는 지금 양동근 선수나 함지훈 선수의 베테랑 선수들이 득점력이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비스가 치드스로 치고 올라가서 원동력이 될 텐데 예. 지금 국내 선수들이 득점이 좀 저조한 것이 조금 그 지금 최근의 그 경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팀오프로 오늘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부산 KT의 선공으로 1쿼터 경기 출발합니다. 오늘도 허훈이 경기를 이끌고 있고 바로 공격 성공하는 허훈입니다. 양동근 선수가 수비가 강한 선수거든요. 예. 지금 양동근 선수를 의식 안 하고 득점을 연결시켰어요. 허훈 선수가요. 그렇습니다. 첫 공격부터 득점을 이어가는 부산 KT고요. 김국찬 스틸 성공합니다. 하훈에게 던날 하훈 레이업 득점. 아, 경기 초반부터 최근 그 기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KT는 최근에 공격력도 좋지만 수비력이 상당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비스도 지금 득점하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예. 윌리엄스 짧았어요. 멀리스의 리바운드. 김영환 쪽으로. 멀린스, 허훈. 허훈 빨라요. 베이스라인 뚫고 들어갑니다. 최성모가 올려놓는데요. 득점 성공. 경기 흐름이 상당히 KT 쪽으로 지금 시작이 됐어요. 예. 그리고 움직임이라든가 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끊어야 할 텐데요. 김국찬, 함지훈에게. 두 명의 선수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 부산 KT의 볼이 선언됐군요. 함지훈 선수가 좀 예전 같은 포지션에서 자신 있게 1대1에서 득점을 연결시킬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김현빈 선수를 내리고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허훈 선수의 득점 장면인데 자신감이 넘치게 최근 경기 보면. 네. 최성모 선수의 스틸도 좋았고요. 자, 이렇게 부산 KT의 초반 기세가 굉장히 거세자 유지학 감독이 바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작전 타임이 굉장히 일찍 나왔는데요. 근데 그것은 경기 초반에 너무 지금 경기 공격력이 좀 살아나지 않고 있거든요. 모비스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재학 감독이 경기 흐름 때문에 끊는 그런 작전 타임을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훈 선수 정말 물올랐습니다. 평균 득점 15.8 득점으로 국내 1위. 그리고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 선수가 최근에 또 어시스트 개수가 또 엄청 늘어났어요. 어시스트 1위, 득점 1위 이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득점과 어시스트를 다 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지금 그만큼 지금 허훈 선수가 물이 올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석점슛 성공도 2위고요. 석점슛 성공률은 6위. 뭐 다양한 부분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허훈 선수입니다. 역시나 오늘 경기도 첫 득점을 허훈 선수가 만들어줬고요. 앞으로 경기를 하다 보면 KT 입장에서는 허훈 선수에 대한 상대 그 디펜스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좋은 그 지금 같은 활약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자, 일단 모비스가 현재까지 득점이 없는데 6대 0이거든요. 그럼 경기 초반에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KT의 수비에 모비스 선수는 약간 밀릴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그 KT가 수비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밀려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자, 이른 시간에 유재학 감독의 작전 타임이 있었고 경기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아, 지역방으로 바꿨는데요. 지금 수비도요. 그러니까 맨투맨 수비보다는 지역방으로 선택을 했어요. 예. 최성모 허훈에게 김국찬 맞고 다시 허훈이 잡았습니다. 스크린 받으면서 허훈이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멀린스가 쳐냈습니다. 아, 멀린스의 패스 중간에 리온 윌리엄스 잘라냈습니다. 박지훈. 볼의 흐름이 자꾸만 끊기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볼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 양동근. 박지훈에게. 박지훈이 올라가는데요. 아, 이번에도 공격 실패로 돌아가는 모비스입니다. 어훈 안쪽으로 멀린스 외곽으로 빼줬는데요. 석점슛도 정확합니다. 멀린스의 석점. 최근에 KT의 그 공격력이 상당히 무서워요. 예. 지금도 상대 지역방으로 지금 잘 깨고 있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또 수비에서는 상대를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면서 지금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비스의 골의 흐름이 지금 끊기고 있어요. 중간중간에요. 네. 양동근 스크린 받으면서 쏩니다. 첫 득점을 만들어내는 양동근입니다. 역시 베테랑 같죠. 예. 첫 득점을 만들어낸 양동근 선수인데 역시 어려울 때 해결할 수 있는 선수 양동근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추성보가 하은에게. 샷클락 5초 남아 있습니다. 아, 하은의 패스 연결되지 않았어요. 박지훈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리온 윌리엄스 두 점 성공. 모비스는 지역 방어의 장점이 속공이거든요. 예.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리바운드인데 지금 볼을 잡아서 속공으로 지금 완벽한 속공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모비스가 득점 행진을 이어가자 서석철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역시 경기 흐름이에요. 네. 얼린스의 외곽포가 터지면서 아, 지금 현재 9-4로 부산 KT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자, 서동철 감독의 작전 타임이 있었는데 저희가 경기 전에 서동철 감독의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인터뷰 확인해 보시죠. 굳이 점수를 표현하자면은 뭐 한 6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2라운드 후반에 좀 연승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켰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은 잘하고 반은 못한 그런 모습인데 60점을 준 건 그나마 이제 후반에 나아졌다라는 거. 예,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선수들 좀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선수들은 좀 추지 있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걸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좀 신나게 재미있게 하는 농구, 좀 공격적인 농구, 또 실점을 하더라도 득점도 많이 하고 팬들이 좋아하는 농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승수를 좀 챙기고 순위도 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체육관에 직접 오셔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게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점을 줬어요? 현재까지.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요? 최근에 4연승을 하고 조금 더 주셔도 될 것 같은데 60점을 주셨습니다. 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점수는 늘어나겠죠? 자, 허운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군요. 그렇죠. 예. 들어간 과정에서의 김지현 선수의 파울이 나왔어요. 예. 다시 KT의 공격. 최성모, 허훈, 허훈이 들어갑니다. 앤드원 플레이. 허훈 선수의 지금 슈팅 동작을 보면 상당히 양미한 동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뚫었죠. 뚫으면서 상대의 수비의 길목을 막으면서 슈팅을 던졌어요. 네. 수술하다 보니까 따라오던 양동근 선수와의 접촉이 생겼죠. 그러면서 파울을 만들어냈어요. 아무것도 일반 그 팬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상당히 그 양념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스텝을 저렇게 들어가면서 수비의 길목을 막고 쏜다는 것이요. 쉬운 그런 스텝은 아니에요. 네.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석점을 얻어내고 있는 허훈입니다. 12-4 8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부산 KT. 김국찬 석점 쏩니다. 정확합니다. 그 외곽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저 선수가 그렇죠. 좀 자신 있게 외곽 득점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예. 모비스 입장에서는요. 네, 스틸 성공. 조금 나가는 게 좀 늦죠. 예. 다시 한번 쏴요. 이번에는 길었어요. 허우의 리바운드. 반대편으로 길게 김영환. 허훈입니다. 먼 거리 석점. 짧았습니다. 티빈 멀리스. 멀리즈 선수의 높이가 지금 무섭죠. 네. 두 선수의 앞에 있는데 뒤에서 지금 TV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함지훈이 김국찬에게 또 쏩니다. 이번에는 짧았습니다. 멀리즈 높이 대단하군요. 자신감 있게 쏘는 건 좋은데 지금 몸의 중심이 약간 흐름이 있어요. 다시 부산 KT의 공격 최성모. 허훈에게 스크린 받으면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유트라인 근처 짧았어요. 다시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습니다. 파이럴 멀린스. 최성모. 멀린스 그대로 쏩니다. 해결하지 못하는군요. 1쿼터 4분 50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리온 윌리엄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파울이 선언됐군요. 멀리스 선수가 살짝 그 윌리엄스 선수의
팔에 살짝 닿는데요. 예. 행운의 파울이라고 볼 수 있죠. 윌리엄스 선수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김국장의 석점이 있었고 얼리스 선수의 팀인 득점. 워낙 신장이 크다 보니까 앞에 두 선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팀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유현 윌리엄스의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모비스가 지난 KG 시즌에도 전반에만 이 더블 스코어로 뒤질 정도로 전반 경기력이 좀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전반에 KT를 좀 빨리 따라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 그 경기의 분위기가 전체의 계승패를 좌우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그렇죠. 선수들의 자신감이라든가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흐름은 상당히 중요하죠. 예. 김영환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공격 정리합니다. 김국찬. 아, 중간스틸 김영환. 앞쪽으로 최성모. 아무도 없습니다. 레이업 득점. 지금도 앞선에서 속공을 뛰는 선수들 말고 시작한 속공. 그 다음에 뛰는 선수들의 스피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스피드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뛰는 거에 있어서. 김국찬. 양동근에게 반대편으로 넘겨줬습니다. 김국찬 돌파시도 골밑 득점 성공합니다. 개츠 선수들의 그 이제 플레이에 있어서 수비를 참으로 좀 잘 따라가고 있어요. 예.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자신감이 상당히 붙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KT 하면 이 공격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 오늘만큼은 수비도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세를 타는 이유는 외곽 득점도 살아나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전에 수비에서의 탓한 모습이요. 좋은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최성모. 자유투라인 근처에서 김영환에게 김영환. 돌아나오는군요. 리온 윌리엄스 따냈습니다. 지훈, 함지훈에게 2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모비스는 조금 더 공격에서 빠른 스피드를 좀 낼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정리되기 이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허훈 자유투라인 백크샷 실패. 윌리엄스 다시 공 따냅니다. 떼야 되겠죠. 네. 박지훈이 윌리엄스에게 스틸을 시도하고 있는 김현민인데요. 스틸 허훈입니다. 허훈의 쇼타. 지금은 허훈 선수가 상대 패스를 읽었어요. 타이밍이요. 완전히 네. 읽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반대편 45도 쪽에 있다가 탑으로 나오는 그 패스를 차단하는 저런 센스. 상대 패스를 읽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18대 12 6점 차입니다. 2분 20초 1쿼터 남아있고요. 스크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일단 스크린 받고 김국찬이 쏩니다. 짧았어요. 김현민이 따내고 부산 KT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최성모, 김현민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멀린스 석점 쏩니다. 길었군요. 예전 같으면 저런 공들은 모비스 입장에서 속공으로 처리를 했을 텐데요. 네. 양동근의 슛도 길었어요. 지금 경기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템포는 상당히 빠른데 득점력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허훈 백샷 득점. 허훈의 득점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동근. 볼이 지금 줄대고 마땅치가 않죠. 그렇죠. 박지훈, 리온 윌리엄스의 자유투라인 앞에서 성공시킵니다. 1쿼터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최성모가 이어받았고요. 본인이 직접 들고 더블 클러치 득점 성공! 아, 최성모 선수도 좋아요. 지금 잘 되는 팀을 보면 선수들이 고루고루 잘 돼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모비스는 뛰는 것을 보면 몸들이 좀 무겁다고도 보여지고요. 예. 양동근이 해결해 주는군요. 몸들이 전체적으로 가볍지가 않아요. 지금 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옛날에 모비스의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성모 쪽으로 다시 한번 연결됐는데요. 김영환.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김영환이 쏩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칙이 선언됐군요. 최성모 선수의 더블 클러치 득점. 양동근의 반격이었습니다. 어쨌든 모비스는 그래도 이 팀이 필요할 때 양동근 선수의 득점은 터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좀 움직임이라든가 득점에 좀 가세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네. 득점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부산 KT에서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김종범 선수와 김윤태 선수가 들어왔고요. 모비스 계속해서 투쓰리 지역방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크로스였어요. 뭐 교체로 들어오게 되면 득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실책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전체적인 흐름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양홍석 선수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네, 베스트 5에서 3명의 선수를 교체한 부산 KT고요. 20초 정도 남은 1쿼터. 양동근 오중간 다시 양동근이 받았어요. 샷클락 떨어지고 있는데 아 결국에는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을 걸리고 말았군요. 지금은 볼 흐름이 낙석에서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제 샷클락에 걸려버리고 말았죠. 네. 저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됐어야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텐데요. 그렇죠. 지금 공격은 모비스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초가 남아있는데요. 과연 부산 KT 공격을 성공할 수 있을지. 그대로 쏩니다만. 자 일단은 버저 이후에 쐈다고 기록이 됐군요. 1쿼터 부산의 KT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두 팀을 보게 되면 모비스보다는 KT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볼 흐름이 상당히 좋고 몸도 가벼워 보이고요. 반면에 모비스는 전체적인 몸의 그 무거움을 느낄 수 있고요. 보기에요. 네. 또한 볼의 흐름이 좀 좋지 않은 1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1쿼터 종료 스코어 22대 16입니다. 잠시 후에 2쿼터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KT와 울산현대 모비스의 3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사직 실내 체육관입니다. 1쿼터 경기가 종료됐고요. 22대 16으로 6점 차 부산 KT가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2쿼터부터는 외국인 선수도 교체가 됐고요. 오카포 선수가 1쿼터 막바지에 투입이 됐고 이제 부산 KT도 손튼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오카포 선수에 대한 그 기대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떤 그 플레이를 보여줄지 팬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죠. 예. 1쿼터 막바지에 교체됐던 이 박경상 선수, 김상규 선수도 들어와 있고요. 김상규, 양동근, 팜에서 좌중간으로 박지훈이 받았습니다. 베이스라인을 뚫고 바운스 패스, 오른쪽 코너. 아, 패스가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터치아웃이군요. 김윤태 선수가 스틸을 시도한 것 같은데 김윤태 맞고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지금도 KT 선수들에게 공격을 헌납할 뻔했어요. 그렇죠. 예. 공격이 조금 매끄럽지가 못한 모비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 이제 박현수가 대치 있는 그 아웃볼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렇죠. 링에 맞지 않으면서 지금 오버타임 되고 말았죠. 그렇네요. 득점과 연결을 했으면 재밌는 장면이 한번 될 뻔했어요. 양홍석이 올라갑니다만 득점되지 않습니다. 오카포 골 따냈고요.
반칙입니다. 최성모의 반칙. 2대1 지금 플레이를 하는데 지금 KT 선수들이 스크린이 안 걸리고 지금 수비를 상당히 좀 잘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비스 입장은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2대1 플레이에서 스크린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모비스 입장에서는요. 예. 양동근이 직접 쏩니다. 득점 성공. 오, 근데 김윤태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네, 지금 2대1 스크린 가면 빠져나가면 몸에 접촉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에 대한 그 어떤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 여기서 이제 오카포 선수가 부딪혔군요. 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몸에 접촉이 일어나는 과정이죠. 네. 허벅지에 통증을 느낀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김윤태 선수가 일어났어요. 네, 큰 부상이 아닌 게 천만 다행이죠. 네. 22대 18입니다. 계속해서 모비스는 이제 2-3 지역방어거든요. 그렇죠. 양홍석 3점 길었습니다. 터치아웃이에요. 모비스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상대가 지금 KT는 모비스의 투수리 지역방어는 초반에 잘 깼거든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의외로 더 좀 공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카포 안쪽으로 약간 길었는데 양동근 볼 살려냈습니다. 양동근 페이더웨이 득점. 노련한 양동근 선수예요. 그렇죠. 네. 팀이 어려울 때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따라왔어요. 두 점차까지 따라붙은 모비스고요. 박경상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상대가 지금 중립까지 추격을 하니까 다시 허운 선수를 내보내고 있는 서동철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최성모 선수와 허운 선수가 교체됐고요. 허훈 석점 백크샷으로 들어갑니다. 아, 들어오자마자 또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저 슛은 제가 볼 때는 행운의 득점이 아닌 게 보여요. 저기서 백보드를 이용한 슛을 쏠까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제트라인 점퍼 오카포 안 들어갑니다. 허훈의 리바운드. 빨라요. 속공 찬스입니다. 양홍석 오카포가 쳐냅니다. 오카포의 블락. 박지훈 정확한 석점. 시간이 지나면서 몸주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볼의 흐름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1쿼터 초반하고 상당히 틀린 그 상황이거든요. 움직임이요. 예. 다시 한번 외곽으로 알손튼 직접 쏩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홍석이 해결합니다. 또 행원의 득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과정에서의 득점이 만들어졌거든요. 27대 23 넉점 차. 7분 남아 있는 이 쿼터 반칙이군요. 지금 양동근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체력적인 부분이 지금 후반으로 갈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역시 유재학 감독이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죠. 네. 지금 1쿼터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보였던 양동근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박준 선수의 외곽 득점 저런 것들이 이제 터져진다면 모비스 오늘 경기 지금 같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김국찬 선수나 박지훈 선수가 저런 역할을 해주면서 성공률이 높아진다면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 2쿼터에서 2쿼터 초반까지 양동근 선수가 그 역할을 좀 해줬거든요. 볼의 운반이라든지 득점 모든 면을 해줬는데 예.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쏩니다. 이번에도 안 들어갔어요. 손튼의 리바운드. 바운스 패스 김현민 올라갑니다만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울 선언. 김현민 선수를 보게 되면 정말 열심히 뛰어요. 그렇죠. 예.
김현민 선수도 지난 3강전에서 두 다리 슛 점수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죠. 김현민 선수의 득점도 팀에 상당히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저 선수가 이렇게 득점이 많은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KT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 고른 선수들의 득점이 역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데뷔 성적 김현민 선수인데요. 평균 출전 시간이 4분 11초 늘어났고 평균 득점도 2.4점이 늘어났고요. 석점슛 성공률도 늘어났고 다 늘어났네요. 예, 지난 시즌보다 그만큼 저 선수가 시간이 지나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그 증거예요, 저것이요. 그렇죠. 김현민 선수 지난 이 삼성전에도 이제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할 정도로 그 당시 활약이 굉장히 좋았는데 4쿼터의 야투 성공률 100%를 기록하면서 4쿼터의 이 100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을 김현민 선수가 만들어냈고요. 원래 저 선수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외곽 득점보다는 골밑에서 득점이 상당히 많았던 선수인데 네. 경기가 이제 경험이 생김으로써 외곽 득점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그 발전이 많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허훈 선수가 1쿼터에만 11득점을 기록했고 또 교체되자마자 석점슛을 성공을 시켰고요. 이렇게 스틸 이후에 속공 찬스에서도 역시 가담을 했고요. 본인이 또 스틸도 하면서 현재 부산 KT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허훈 선수입니다. 이게 이제 교체돼서 이제 삼점이에요. 저거는 행운의 득점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겠어요. 저것을 정면에서 백골을 이용한 슛을 던진다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장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거는 행운의 득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벌써 16득점, 리바운드 3개를 기록하고 있는 허훈 3개, 서훈 선수고요. 최근 허훈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뭐 거침이 없어요, 플레이에 있어서. 네. 자신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또 이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훈 3점 쏩니다만 안 들어갔어요.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네, 양홍석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공 살려줬고요. 알손튼 치고 들어갑니다. 김현민에게 득점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KT의 공이 선언됐군요. 지금도 막판까지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던 KT인데 마지막에 네. 득점과는 연결이 안 됐죠. 그렇죠. 김현민 선수가 멋진 득점을 만드는가 싶었는데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지역방으로 쓰고 있는 모비스가요. 지금 뒷선에 지금 센터들, 특히 5번 선수들을 좀 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용병 선수 빼놓고는 4번인데 국내 선수고요. 그렇죠. 썬튼이 쏩니다. 지금 양홍석 선수가 좀 상당히 지금 위험했던 장면인데 굉장히 위험했어요. 고의성이라고 보기지는 않거든요. 박스아웃 한다는 것이 지금 박스아웃 과정과 점프하는 과정이 겹치면서 지금 저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지금 상당히 위험할 뻔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서병준 선수와 겹치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떨어졌는데요. 고의성은 있다가 보여지지 않거든요. 예, 예. 서명윤 선수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을 좀 어떤 나름대로 요령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직도 충격이 큰 것 같은데요. 점프도 딱 떨어지면서 바닥에 붙이셨거든요. 예. 충격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관절이라든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부산 KT의 공격. 터치아웃 함지훈을 맞고 나갔습니다. 양호 선수는 잠깐 교체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지금 2쿼터거든요. 앞으로 뛸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허훈의 석점 들어갑니다. 참 성공률 대단해요.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김국찬. 김국찬 선수는 어리둥절 하거든요. 네네. 지금 KT에서 지금 김훈 선수, 저 허훈 선수의 그 득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스크린에 정확히 걸리거든요. 네.
박찬 선수의 트리플링이 나오면서 턴오버를 범하고하는 모비스입니다. 스크린에 또 걸렸죠? 그렇죠. 허홍 줄코스 타는데 외곽으로 김윤태가 쏩니다. 길었어요. 오카포의 리바운드. 서명진. 반면은 모비스는 2대에서 지금 스크린이 걸리지 않고 있어요. 네. 김국찬. 김윤태 선수가 몸을 날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2대1에서 스크린이 좀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KT 선수는 그만큼 수비를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모비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공의 흐름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공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꾸만 중간에 끊기죠. 그렇죠. 예. 김국찬 먼 거리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공격 리바운드를 따낸 김지훈 선수고요. 외곽으로 서명진 오픈 찬스 짧았습니다. 아스홍튼의 리바운드. 파울이군요. 김국찬 선수의 파울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정리가 좀 필요한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예. 자, 결국에는 또 양동근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김국찬 선수도 빠지면서 박경상이 들어왔고요. 30대 23, 7점 차로 부산 KT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4분 45초 남아있는 2쿼터. 김윤태. 바운스 패스 김현민. 줄코스 찾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길게 허훈. 김현민 쪽으로. 지금 양동근 선수한테 완전히 밀린 김현민 선수인데요. 네, 김현민 선수가 중심을 지금 잃은 상태예요. 반칙은 아니고 터치아웃이 선언됐네요. 네네. 예. 네, 몸에 접촉이 살짝 있긴 있었는데요. 김현민 예. 선수가 중심을 좀 잃은 상태였어요. 그렇네요. 예. 김현민 선수의 반칙입니다. 나머지 지금도 타이트한 수비 과정에서 접촉이 일어나면서 팔에 걸리면서 파울이 나왔는데 그만큼 KT 선수들의 수비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성공하는 함지훈이고요. 네, 함지훈 선수 오래간만에 득점이죠. 그렇죠. 함지훈 선수가 지난 KT 시점부터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승리를 했고요. 아직도 100% 완벽한 그 컨디션이 돌아왔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알손튼 선수의 최근 득점력도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 선수가 골 밑에 득점도 있지만요. 외곽 3점 슛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외곽에서의 득점을 많이 최근에 보면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바운스 패스 들어갑니다만 아 멋진 득점을 시도해봤지만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번에도 알손튼이 쏩니다. 리바운드를 모비스가 따냈습니다. 반대에서 좀 뛰어줘야 되는데요. 양동근 안쪽으로 잘 넣어줬습니다. 양동근과 함지훈의 합작품. 허훈. 3분이 남아있는 2쿼터. 김윤태. 손튼에게. 자, 샤클라 떨어지고 있어요. 쏴야 되는데요.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양동근 직접 올라갑니다. 오카포의 마무리. 오카포 선수가 지금 눈에 띄는 그런 활약은 아니지만 그렇죠.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뛰어주고 있어요. 예. 좀 본인의 커리어라면은 좀 득점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김윤태! 석점! 아, 적재적소에 부산 KT에는 다양한 선수들의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른 선수들의 득점이 팀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의 흐름이 좋다는 얘기겠죠. 네. 사실 지난 경기 끝난 이후에도 서동철 감독이 김윤태 선수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허훈 선수의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것도 김윤태 선수의 역할이라고 해줬고 또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네. 허훈 선수가 앞으로 경기를 리그를 계속 끌고 나가면서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4연승 기간 동안 부산 KT의 성적입니다. 평균 득점은 92.8득점, 어시스트 22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경기당 석점 슛을 12개나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아, 대단한데요. 지금 어시스트 득점 뭐 3점슛 성공률을 보면요. 지금 최근에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이유를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정도만 계속해준다면 질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리그 1위를 치고 올라가도 선색이 없는 그런 기력이에요. 그렇죠. 현재 계속해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부산 KT인데요. 쏜튼 선수도 그 상승세에 한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월 24일 오리온전에서 30득점 그리고 두 경기 연속으로 더블더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승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준 선수도 그렇고 김현민 선수도 그렇고 여러 선수들이 같이 득점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팀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손트는 뭐 내외각을 가리지 않습니다. 포스트 득점보다는요 미들라인 슛이라든가 외곽 3점포 이런 데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어떤 선수보다 먼저 이 코트에 나와서 석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손트 선수인데요. 35대 29. 캐치앤슛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박경선. 박경선 선수가 외곽 슛팅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저 네. 선수가 대학 시절부터 상당히 득점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배수용 선수 맞고 나갔어요? 앞선에서 허훈 선수와 그 센터들 간의 2대2 플레이에서 자꾸만 그 구멍이 생기고 있는 그 몹시의 수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네. 지금 어떤 그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함지훈 선수가 손튼 선수와 좀 접촉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포스트에서도 자립싸는 과정에서 몸 네. 접촉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고의성보다는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몸 접촉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도 2대2죠. 김윤태가 외곽으로 허훈에게 안 들어갑니다. 오펜스 파울이 지적됐네요. 네, 김현민 선수의 스크린 과정에서 오펜스 파울이 지적이 됐어요. 네. 아, 여기였군요. 근데 양동 선수가 빠져나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죠. 함지훈. 양동근에게 다시 함지훈 쪽으로 오카포 자유투라인 점퍼 들어가지 않아요. 오카포 선수의 저런 그 플레이 모습 유비아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거예요. 네. 커리어에 비해서 지금 보여주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김영환 석점 시도. 김영환의 석점. 김현 선수를 보게 되면 참 팀이 어려울 때 득점을 만들어주는 선수예요. 많은 득점보다는 어려울 때 한 방에 있는 타이거라는 그런 모습을 최근 경기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김영환 같이 베테랑 선수가 저렇게 적재적소에 터뜨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팀의 어떤 중심을 잡아준다고 볼 수 있죠. 예. 코너 석점 들어가네요. 오늘 박경상 선수도 잘 터지고 있어요. 두 팀이 100점대까지 간 경험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오늘도 초반에 득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편인데요. 네. 허운과 손튼이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돌아서면서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카포의 리바운드. 양동근에게 전달됐습니다. 빠르게 공격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지금 김은재 선수와 카포 선수가 겹쳤나요? 카포 선수 파울이 지적이 됐는데요. 뒤에서 날라 들어오면서 예. 앞에 있는 선수와 접촉이 일어났죠. 그렇네요. 박경상의 석점이었고요. 오늘 박경상 선수의 슛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잘 되는 선수는 모비스 입장에서는 외곽 득점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집중적으로 밀어줄 필요도 있어요. 경기를 위해서는요. 예. 자, 부산 KT는 멀리스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고요. 2쿼터 30초 남아 있습니다. 38대 35 석점 차. 안쪽 김영환 아웃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터치아웃도 했고요. 허우 쪽으로 건네줍니다. 김윤태 김영원에게 샤클라 떨어지고 있어요. 허훈 쏘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자, 속공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모입식 입장에서는요. 예, 양동근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2.4초 남아있는데 김영원이 빠르게 뛰어가보지만 자, 여기서 라인 크로스였네요. 나갔어요. 네, 라인 크로스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예. 심판의 라인을 가리켰거든요. 그렇죠. 1.2초 남아있는 2쿼터입니다. 함지훈이 쏩니다만 안 들어가는군요. 자, 2쿼터 한 점차. 뭐 2쿼터는 양팀이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의 그 움직임이요. 1쿼터보다는 2쿼터의 움직임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공 흐름에 있어서의 득점, 또 박경호 선수의 외곽 득점이 좀 살아나면서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핑핑하게 이어가고 있는 양팀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부산 KT와 울산현대 모비스의 3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한 점차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양 팀이고요. 38대 37. 이제 3쿼터를 준비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지금 모비스는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나은, 발전된 그런 플레이를 지금 오늘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KT는 1쿼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2쿼터 허은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의 주춤, 득점이 주춤하면서 상대의 추격을 허용했죠. 그래서 예. 지금 팽팽한 그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길레노터 선수가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16득점 7리바운드 했는데 팀은 패배를 했고요. 창원 LG와 고양 오리온이 이제 탈꿀찌 매치, 어제 고양 오리온이 10득점 이상을 5명 기록하면서 탈꿀찌에 성공을 했고요. 자, 양 팀의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멀리스가 김윤태에게 캐치앤슛, 김윤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우스패스 박지훈. 리온 윌리엄스 양동근에게. 양동근이 안쪽으로 윌리엄스 김현민이 맡고 있습니다. 샤클락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더블팀 들어가면서 볼을 빼앗아냈습니다. 너무 지금 볼을 오래 끌었어요. 지금 예. 외곽에 빈자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김윤태. 멀리스에게 잘 넘어졌습니다. 원앤슬램 멀리스. 김준태 선수의 패스가 지금 상당히 날카로웠죠. 예. 3쿼터 첫 득점을 성공한 부산 KT 멀리스였고요. 양동근 탑에서 석점. 양동근! 오늘 양동근 선수 대단합니다. 지금 범주 선수는 지금과 같이 볼의 흐름을 좀 빨리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볼을 가진 사람도 가진 사람이고 볼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제 타임에 좀 빨리 나올 필요가 있죠. 그렇죠. 40대 40 동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허훈이 쏩니다. 안 들어가는군요.
동점 상황 그리고 이제는 역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울산 현대 모비스입니다. 정말 2대1에서 정말 걸리질 않고 있어요. 반면에 KT는 잘 걸리거든요. 2대1에서요. 그렇죠. 예. 오펜스 파울이네요. 윌리엄스 선수의 오펜스 파울입니다. 지금 양팀의 금명에 갈리고 있어요. 지금 사이에서 잘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윌리엄스가 엉덩이를 슬쩍 뒤로 빼면서 그렇죠. 지금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오펜스 파울을 지적을 받았는데 네. 지금 양팀이 2대2 플레이에서 스크린에 걸리고 안 걸리고 차이가 상당한 큰 공격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동점 상황. 멀린스 외곽으로 허훈 김윤태 김윤태 치고 들어갑니다. 김현민을 바라봤습니다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김윤태 선수의 상대 패스가 날카로웠는데요. 지금 잡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윤태 선수가요. 박지훈이 안쪽으로 넣어줬는데요. 함지훈 양동근에게.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윌리엄스 탑에서 석점 길었어요. 김현민의 리바운드. 양홍석, 김현민, 허훈. 허훈이 올려놓습니다. 지금도 김현민 선수하고 허훈 선수의 2대2 플레이에서 스크린이 완벽히 걸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찬스가 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2대2 플레이에서의 차이예요, 지금. 그렇죠. 계속해서 빠져나가죠. 예. 양동근. 함지훈에게 멀리스가 맞고 있습니다. 리온 윌리엄스 공격 리바운드 따내면서 득점 성공. 오래간만에서의 골 밑에서 1대1에서의 그 리바운드 그다음에 득점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그렇죠. 김윤태 멀리스 골 밑에서 왼손으로 아하 안 들어가는군요. 양동근 길게 박지훈 석점 시도합니다. 아, 지금은 슛동작 손목이 완벽하지 지금 자기가 의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틀어졌거든요. 네. 본인도 어이없이 하죠. 어쨌든 모비스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력이 좀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스크린 걸리면서 허훈 선수가 돌아 나왔는데 터치아웃이군요. 부산 KT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최성모 양홍석 들어갑니다. 반칙. 저것은 양홍석 씨 자신감이 만들어낸 파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예. 윌리엄스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양홍석 선수 세트 두 개. 모비스는 반면에 계속해서 투수리 지역공으로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그 KT 입장에서도 그 지역 방어에 대한 해법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놓친 양홍석. 양홍석 선수의 자유투 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신감이 그렇게 있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안정감도 없어 보이고요. 함지훈 쪽인데요. 김현민의 반칙입니다. 김현민 선수하고 함지훈 선수의 포스트에서 몸싸움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KT 선수들이 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금 압박을 지금 주고 있어요. 네. 1쿼터부터 KT의 수비는 정말 타이트했습니다. 함지훈
본인이 돌아 나왔습니다. 공도 완벽하게 잘 제꼈는데요. 예. 마지막 골 처리가 좋지 않았죠. 그렇죠. 최성모 안쪽에 김현민 득점 성공. 어려운 고비를 지금 몸 넘기고 있는 울산 모비스예요. 그렇죠. 자, 이번엔 스크린 받으면서 양동근이 쏩니다. 약간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멀린스. 최성모가 빠르게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홍석. 다시 최성모. 허훈을 바라봤습니다. 최성모 다시 허훈. 두 명 사이 들어갑니다. 허훈 던지는데요. 반칙입니다. 김현민 선수가 골 밑에서 지난 삼성전에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저것은 이제 김현민 선수의 움직임도 좋지만 역시 앞선 가드들이요 상당히 그 적소적시에 정확히 지금 패스를 찔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저런 볼을 예. 계속해서 잡게 되면 받아먹는 입장에서도 많은 움직임을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움직임은 들어오니까요 볼이. 예. 첫 번째 자유투 실패로 돌아간 허훈 오늘 21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이 골은 들어갑니다. 모비스에서 이 박경상 선수와 윌리엄스를 교체해주는군요. 김국찬과 오카퍼가 선수들의 들어갔어요.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한 그런 교체가 아닌가 볼 수 있어요. 예. 전체적인 이렇게보다는 경기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걸 교체해줬다는 얘기는 이제 나중을 생각하는 얘기죠. 네. 반칙입니다. 김현민 선수의 반칙. 김현민 선수의 지금 반칙이 네 개째인데요. 본인이 그 반칙을 하면서도요 파울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다섯 개를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선수의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그 파울 관리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파울 트러블에 걸렸기 때문에 김영환 선수와 또 바로 교체가 되는 김현민이고요. 그렇죠. 지금 4쿼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예. 팀이 지금 박빙의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쿼터를 계산했을 때 김현준 선수의 그 포파울은요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양동근 선수도 자유투 일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까지 실패로 돌아가네요. 전 베테랑 선수가 저렇게 자유투 두 개를 실패한다. 박빙의 상황에서 뭔가 모르게 좀 안정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3구째는 들어갔습니다. 자, 자유투 세 개 중에 한 개만을 성공시킨 양동근 선수입니다. 동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양 팀의 자유투 성공률은 오늘 약간 아쉬움이 남네요. 양홍석 쏩니다. 짧았어요. 다시 양홍석 선수가 잡아냈고 김영환에게 빼줬습니다. 허훈 양홍석 또 한 번 쏩니다. 양홍석 정확합니다. 양홍석의 석점 48대 43 5점 차 간격 벌립니다. 결국은 리바운드 하나가 지금 박빙의 승부에서 상대의 3점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오펜스 파울이에요. 저희 장면은 양홍석 선수의 석점 장면이었고요. 두 번 시도 끝에 석점을 만들어낸 양홍석. 조금 전에 이제 오카포의 공격자 파울이 나왔습니다. 반칙이군요. 김국찬 선수가 굉장히 억울해하는데요. 지금 잘 추격을 하다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제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런 경기에서 선수들이 좀 냉정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경기를 좀 냉정하게 끌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김영환 선수도 자유투 일구 실패.
전자대 모비스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는데요. 아, 지금 작전 타임은 타이밍상 괜찮아 보입니다. 아, 좀 주춤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비스가 선수 교체 이후에 경기력이 지금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작전 타임이거든요. 네. 자, 일단 1쿼터에는 부산 KT가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뭐 4연승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갔던 1쿼터였고요. 전체적으로 공격이 잘 풀렸고 반면에 이제 모비스는 공격이 좀 풀리지 않았던 2쿼터 경기였습니다. 2쿼터에서도 역시 허우 선수는 굉장히 잘 해줬고요. 2쿼터에서는 울산현대 모비스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박경장 선수, 양동훈 선수가 있었죠. 그렇죠. 1쿼터에 풀리지 않았던 공격 흐름을 양동훈 선수가 본인이 직접 해결하기도 했고 패스를 적재적소에 잘 넣어주면서 동료들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아주 베테랑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49대 43, 6점 차 부산 KT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역 가드 포지션 통산 출장 경기 탑5입니다. 양동훈 선수가 644경기로 월등해요. 이현민 선수보다도 거의 한 80경기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수들 저렇게 뛴 선수들은요 나이도 많고 그런 거는 결국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현민, 정영삼, 김태술, 신명호 선수 순으로 경기 출장수가 이어져 있고요. 정말 나이를 잊은 활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나이까지 몸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그렇죠. 거는요. 예. 그만큼 몸 관리를 잘하고 그만큼 체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예. 체력이 없으면 저렇게 뛸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요. 그렇죠. 체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예. 3쿼터 3분 50초 남아 있습니다. 함지훈. 양동근 다시 함지훈에게 탑에서 석점 쏩니다. 함지훈. 오래간만에 함지훈 선수 외곽 득점 나왔죠? 그렇죠. 오늘 그 득점에서 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함지훈 선수예요. 예. 석점차 잽트 라인에서 허훈의 득점이 나옵니다. 51대 46. 김국찬, 함지훈. 두 명의 선수가 감싸고 있는데 외곽으로 빼냈습니다. 박지훈 돌아서면서 득점 성공. 박지훈의 득점입니다. 득점을 좀 어렵게 가고 그렇죠, 있어요. 예. 좀 쉬운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고집스럽게 모입수는 계속해서 투수리 지역방을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영환, 양홍석 다시 볼을 따냈습니다. 레이업 득점 성공. 김영환 선수가 역시 이제 양팀의 베테랑들의 활약이 오늘 경기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참 많은 득점이 아니라도 지금 베테랑들이 간간히 지금 고비대 지금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양홍석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이제 양홍석 선수 이제 파울이 하나예요. 그러네요. 예. 함지훈 선수의 외곽포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지금 태태한 수비에 몹시 선수들이 약간 밀린 듯한 그런 인상을 지금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예. 박지훈이 들어가요. 티빈 오카포의 마무리. 오카포의 득점도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1대1에 의한 화려한 득점보다는요 강간 리바운드에 의한 득점이 나오고 있어요. 예. 허우 선수가 또 한 번 분위기를 바꿔놓네요. 고비거든요. 예. 지금도 고비 때 지금 3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허우 선수예요. 자, 저것은 지금 2대2 그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몹시 선수를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오카포 득점 행진 이어갑니다. 네,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 56대 52입니다. 김영환 오른쪽 커버로 길었어요. 양호 선수의 오늘 그 컨디션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허운 선수의 그
동영무진 해력, 화력이요. 화력이 결국은 좀 리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허훈 선수의 그 공격의 횟수를 좀 늘려줄 필요도 있죠. 네. 체력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렇습니다. 양홍석의 반칙. 함기훈 선수를 수비하다가 반칙을 했던 양홍석이었고요. 김국찬 잡자마자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따냅니다. 양홍석. 3쿼터 이제 1분여가 남아 있습니다. 허훈 오픈 찬스 쏩니다. 정확합니다. 김영환. 자, 저것이 김영환 선수의 그 노장다운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기분 저 고비 때요. 김영환 선수의 저 3점포. 그렇죠. 상당히 무섭거든요. 예. 지금 매 경기 저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명진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카퍼 미들레인지 돌아 나옵니다. 아, 지난 서울 삼성전에서도 사실 김영환 선수가 상대가 따라올 때마다 저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상대 김영환 선수의 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허훈 최성모에게 이번엔 최성모가 쐈어요. 최성모까지 터져요. 고비 때 부산 KT의 그 외곽의 화력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3쿼터 막바지에 외곽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카퍼가 득점을 하면서 일단 두 점 추격 성공하는 울산현대 모비스.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 허훈이 쏩니다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 3쿼터 막바지에 부산 KT의 석점이 대단한 경기력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외곽 득점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3쿼터 후반에 무섭게 지금 폭발하면서 대등했던 경기를 지금 8득점 차이 좀 벌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62-53입니다. 이제 마지막 4쿼터로 경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3입니다. 8점 차 부산 KT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이제 마지막 4쿼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3쿼터 막바지에 이 부산 KT의 외곽포가 살아나면서 갑작스럽게 점수차가 늘어났고요. 4쿼터 모비스의 공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허원의 그 타이탄 수비가 지금 양동근 선수를 밀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동근의 슛이 길었습니다. 오카퍼가 쳐냈습니다만 양홍석이 따냅니다. 허훈 김영환 두 명 사이에서 반칙을 넣어냈습니다. 김국찬의 파울. 파울들은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국찬 선수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저런 파울까지는 지금 시간에 지금 흐름이 있거든요. 예. 조금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허훈 안쪽으로 잘 넣어줬어요. 골밑 들어가지 않았고요. 멀리스가 다시 한번 마무리. 두 팀의 간격 두 자릿수 점수차로 벌어졌습니다. 자, 김영환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모비치도 외곽 슛에서 득점이 살아나야지만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골밑만 가지고는 지금 대등한 경기를 펼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멀리지 선수의 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예. 자, 오카포의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 유재 감독은 리온 윌리엄스를 준비시키는 것 같은데요. 허훈이 멀리스에게
턴오버가 나오는군요. 박지훈 오카포 훅슛 성공합니다. 오카포 높이를 의식을 하진 않고는 있어요. 예. 지금도 슈팅이 아니라 지금 훅슛 비슷하게 지금 던져놨거든요. 그렇죠. 8점 차입니다. 허훈 양홍석에게 전달도 했습니다. 베이스라인 뚫으면서 양홍석의 리버스 레이어. 저런 것들은 외국 경쟁 선수들이요 블락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예. 국내 선수들이 외곽에서 타이트하게 수비를 지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양동훈이 석점 쏘는데요. 돌아 나옵니다. 양홍석이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반칙입니다. 지금은 양동훈 선수가 조금 그 타이밍상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예. 오카포 선수를 밀어내면서 득점 만들어냈고요. 리온 윌리엄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양홍석 이번에도 올라갑니다.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지금 서동철 감독 얘기는 저선에 붙여놓고 좀 외곽이 비었는데 무리하게 왜 올라가냐 이 얘기예요. 외곽을 좀 빼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서동철 감독의 행동을 보게 되면 양홍석 선수가 지금 자신감이 올라왔어요. 오늘은 그래도 예전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큰 활약을 좀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예. 리온 윌리엄스 자유투라인 점퍼 정확하네요. 슬슬 또 따라잡기 시작하는 울산 현대 모비스. 허훈이 코너로 빼줬습니다. 멀리스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영환이 마무리. 고비 때 저런 리바운드 하나가요 상당히 경기의 흐름을 자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수비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픈 리바운드 홈런 허용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예. 김국찬이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고 이번에도 안 들어갑니다. 멀리스가 높이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온 허훈입니다. 함지훈이 잘 빼냈군요. 양동근 함지훈에게 베이스라인 뚫고 리버스 레이업 득점. 오래간만에 함지훈다운 이건 플레이를 보여줬죠. 그렇죠. 자, 부산 KT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68대 65로 8점 차인데요. 자, 서동철 감독이 이 하프타임 때 또 라커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지 인사이더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이 조금 안정하게 되고 있는 하고 있는데 지금 복잡한 것보다는 훨씬 우리가 뭐 공격이 안정이 나오면 좀 단순하게 공격을 하는 대신 공격에서는 조금 어프레스에 체력적인 세이브가 될 수 있어. 반대로 얘기하자면 수비에서 에너지를 쏟아야 돼. 수비에서 이렇게 쟤네들이 오면 파워성이 있다 그런 거 집어넣고 조금 더 권장 따라가야 돼. 백지 괜찮아. 확실히 경기 시작부터 이제 김유택 해설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서동철 감독도 수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네요. 모비스의 장점이 역시 그 타이트한 그 수비거든요. 예, 조직력. 예. 반면에 KT 입장에서도 최근 경기를 보면 그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만 되면 외곽 득점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예. 김영환 선수가 최근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팀이 필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뽑아주면서 이제 모비스가 따라올 때쯤 김영환 선수가 이렇게 외곽포가 한 번씩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대는 생각지 않다가 지금 한 번씩 맞거든요. 그렇죠. 생각 안 하고 맞는 건 아프죠. 더 네. 생각하고 맞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같은 석점이라도 김영환 선수의 석점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보면 고비 때 팀이 어려울 때 득점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 4경기에서 평균 득점 두 자릿수 이상을 올려주고 있고요. 평균 리바운드와 석점 슛 성공. 일단 이 1라운드 때, 이 시즌 초반 때보다
최근 경기에서 훨씬 더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김영환 선수입니다. 근데 경기를 거듭해서 몸의 그 어떤 바람스나 컨디션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가 보여지는 거예요. 네. 오늘도 11득점을 하고 있는데 김영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 KT는 거의 이제 승리를 따냈거든요.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김현민이 쏩니다. 살짝 빗나갔어요. 윌리엄스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모비츠도 쉬운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 즉 속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쏩니다. 석점! 김국창 이렇게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양동훈 선수 혼자서 모든 경기를 끌어가기는 좀 벅차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때는 나머지 선수들이 좀 동참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 허훈이 또 던져요. 이번엔 안 들어갔습니다. 터치아웃 부산 KT의 볼입니다. 개티 입장에서도 벌릴 때 좀 벌려이면 쉽게 지금 도망갈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 자, KT의 득점이 만들어지면서 자, 일단 다시 달아나고 있습니다. 김현민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7점 차. 김국찬 들어갑니다. 지금은 타이밍상 조금 서두른 감이 있어요. 예. 김영환, 허훈, 멀린스, 김영환에게 바운스 패스, 김현민 골 밑에서 막혔어요. 윌리엄스가 쳐냅니다. 김현민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외국 선수들이 여기서 허슬 플레이 오래간만에 보네요. 예. 김현민 선수가 침착하게 바로 슛을 연결하면서 득점 만들어내는 장면이었고요. 유재학 감독의 작전 타임이 있었습니다. 아, 4쿼터도 역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 팀의 맞대결인데요. 오늘도 역시 다양한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죠. 지훈이 여기 함지우. 함지, Leon, you're in the paint. 여기죠, Leo. No, never mind, Leon, you're over here. 자, 드리블 이렇게 가라고. Dribble, this guy's at a screen, dribble. 이거 스크린 가는 쪽 해. Number four, act like he's gonna go for the screen. Number three's gonna go across. 지훈이 나와서 잡아. Hamji's gonna come up and get it. 너는 코너에 가서 박혀. He's gonna be in the corner all the time. 공격이가 이거 주고. DJ's gonna give this. 파팅. DJ's gonna cut it. 스크린은 동구리 갔어. There's screen for DJ. DJ's gonna shoot. 만약에 if 동구리가 찬스가 안 나면 if DJ doesn't get the chance. 동구리. DJ's here, right? 여기 리온이 있지. Leon, you're here. 저기 반대로 건너가. 그래서 엘보를 바로 해. And do elbow right away. Do elbow right away. 해봐. 굉장히 이제 상세하고 세세하게 작전을 전달했던 유재학 감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선에서의 그 스피너 이한 그 찬스를 지금 보는 거고요. 네. 그것이 연결된 걸 안 들었는데 엘보라는 그 약속된 플레이를 지금 기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국찬 선수의 이 외곽포가 일단 경기 초반에 좀 들어갔는데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김국찬 선수가 후반전에 또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국찬 선수가 이적 이후에 김국찬 선수가 살아나는 날에는 모비스의 성적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뭔가 외곽에서의 자기의 역할,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스크린 받으면서 양동근 선수 공을 잡고 있습니다. 함지훈이 양동근에게 오픈 찬스, 양동근 돌아 나옵니다. 양홍석이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오픈 찬스 했었는데 양동근 선수가 득점과 연결을 지금 못 시켰거든요. 그렇죠. 김영환 베이스라인 뚫고 들어가요.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탑에서 양홍석 쏩니다. 들어갔어요. 양홍석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앞전에서 2대2 거기서 찬스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KT예요. 네. 결국 거기서 파생된 게 외국의 오픈 찬스를 만든 거거든요. 예. 자, 리온 윌리엄스가 골밑 득점 만들어냈고요. 4분 20초 남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홍석인데요. 이번에도 적중! 양홍석!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앞서서 2대2 플레이에서의 상대의 KT는 투수를 지역방을 깨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빈 공간이 생겨요. 그 2대에서 생기는 공간이거든요. 네. 김국찬. 김국찬이 던집니다. 블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공격 전개하고 있는 부산 KT. 김용환 짧게 내주고 골밑 득점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양홍석. 아, 정말 양홍석 선수가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근데 지금 4쿼터 들어와서요. 갑자기 양홍석 선수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딘가 모르게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거든요. 예. 역시 젊은 패기에 의한 그 자신감인가요? 아, 석점 두 개 연속으로 꽂아 넣었고요. 골 밑에서도 김영환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가볍게 득점하는 장면까지. 지금에도 두 득점 장면이 역시 김영환 선수 손에서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그 팀플레이가 좋은 K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손흥철 감독이 또 경기 중에 어떤 말을 했을지 보이스 오브 KBL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순발! 빨리 밀어! 빨리! 빨리! 트러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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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랐어, 구성아! 다 했다, 다 했다! 현재까지는 경기가 잘 풀리고 있다 보니까 서동철 감독이 뭔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박수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컵턴에서 민감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외곽 슈팅 좀 민감 부분에서 미치 자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칭찬이 굉장히 많았던 서동철 감독의 보이스 오브 KBL까지 확인해 봤고요. 김국찬 쏩니다. 먼 거리 들어갑니다. 지금도 결국은 2대2 플레이에서 찬스가 나서 득점이 다 연결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런 모습이 지금 모비스 입장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예. 스크린 잘 안 걸리고 있거든요. 김영환 멀리스 허운에게 허운이 올려줍니다. 멀리스 공밑 안 들어갔어요. 자, 김현민 선수와 윌리엄스의 볼다툼이 있었는데요. 케이티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점볼 상황에서 케이티 볼이 이제 선언이 된 상황이 된 그런 거거든요. 예. 3분 지금 남은 상황에서의 10점 차 이제는 조금 이제 승부의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10점 차는 치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멀리스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에어볼이었습니다. 자, 모비스 입장에서는 이제 기회를 살려야 할 타이밍이 왔어요. 그렇죠.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오늘 경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시간상으로요. 그렇습니다. 함지훈 윌리엄스에게. 윌리엄스 돌아나오는군요. 계속되는 10점 차입니다. 이제 전혀 급할 이유가 없는 부산 KT.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하나가 지금 상당히 수비가 중요한 그 모비스 입장이에요. 예. 이번 수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허훈이 양홍석에게. 양홍석!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저 슈팅 타이밍이요. 자신감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거든요. 예.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는 KT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한순간에 폭발을 할 수가 있나요? 81대 68,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김국찬도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멀리스가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오늘 승부는 지금 몰입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뭐 프레스에 의한 상대 실책을 유발하지 않고서야 이거는 좀 어려운 시간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자, 1분 40초 남아 있는데요. 터치아웃. 지금은 양동호 선수를 빼주고 있거든요. 예. 체력적인 그 소모도 많았고요. 그렇죠. 오늘 경기를 유작 감독이 어느 정도는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그 양동호 선수의 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김현민이 직접 쏩니다. 김현민까지 터집니다. 아, 정말 좀 활약이 없는 선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4연승의 부산 KT입니다. 지금은 반칙이고요. 멀리스의 파울입니다. 멀리스 선수가 좀 짜증이 좀 나겠죠. 예. 지금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예. 물론 본인이 좀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도요. 팀을 위해서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저런 행동들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예. 멀린스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카퍼의 자유투. 자유투 일구 들어갑니다. 자유투 2구째. 2구째도 성공. 네,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 13점 차 1분 20초 남아 있습니다. 최성목. 시간을 충분히 끌어주고 있는데요. 김현민에게 탑에서 석점. 길었습니다. 오카퍼의 리바운드. 서명진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김국찬. 김국찬이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김현민의 리바운드. 이제 경기의 흐름은 KT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거의 넘어갔다고 봐야죠. 반칙이에요. 서명진 선수의 반칙입니다. 최성모. 탑에서 뚫고 들어갑니다.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김국찬 쪽으로. 김국찬의 레이업 득점. 83대 72. 자, 이제 거의 KT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3초, 2초, 1초. 경기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오늘 부산 KT와 울산현대 모비스의 3라운드 맞대결이었고요. 최종 스코어 83대 72, 11점 차로 부산 KT가 승리하면서 5연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그 3쿼터까지 몸이 무거웠던 양호 선수가 4쿼터의 경기를 결정짓는 활약으로 오늘 승리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부산 KT는 이제 연승 기간에는 정말 전체적인 선수들의 활약이 다양하게 빛났던 모습이었고요. 오늘 뭐 양홍석, 김영환, 허훈 정말 나무랄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수가 고른 활약을 보이면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최근에 연승에서요. 고른 활약 덕분에 계속 연승을 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